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저는 전기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하시는 분들이랑 한번 전기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좀 도움을 받아 이렇게 서로 도움이 돼요. 이제 국가의 그 전기 안전이 좀 전기 안전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조광형 누른 버튼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MCC나 뭐 도면에 많이 보고 있는 조광형 누른 버튼 스위치, 기호는 어떻게 될까요? 자, 기호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요게 바로 A 접점입니다. A 접점. 평상시에는 이제 접점이 떨어져 있다가 누르면 이제 전기가 통하는 그런 스위치죠. 요게 옆으로 누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옆으로 돌아가는, 90도 돌아가는. 이것도 똑같은 A 접점입니다. 요렇게 생긴 것도 있죠. 요게 바로 B 접점입니다. B 접점은 뭐예요? 평상시에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데 누르면 전기가 끊어지고 손을 떼면 다시 전기가 들어오는, 이 누른 버튼 스위치는 복귀형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떼면 원 상태로 복귀가 돼요. 비접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있어요. 그림이 똑같은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렇게 삐죽 동그란데 삐죽삐죽. 이게 바로 램프죠, 램프. 표시 램프입니다, 표시 램프. 안 썼는데, 표시 램프. 요거는 이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표시를 해주는 램프입니다. 요게 접점이 그럼 어떻게 생겼냐. 바로 요거죠. 요게 바로 푸시 버튼, 조광형 누른 버튼 스위치입니다. 아니, 근데 누른 버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은, 요거예요. 요 위에 있는 게 요거고. 근데 단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돼요. 아니, 스위치가 여기 단자가 두 개인데, 여섯 개냐. 그거는 바로 A 접점, B 접점, 램프가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위에 부분, 요게 A 접점, 요 밑에, 아, 요 위에 부분이 B 접점, 요 밑에 부분이 A 접점, 그리고 가장 밑에 요거죠. 요게 램프 단자입니다. 그래서 A 접점, B 접점, 램프가 한 제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부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지금 요 위에가 요거고, 요게 요 단자, 그다음 요 밑에가, 그러니까 여기죠. 요 밑에가 램프, 이렇게 해서 총 6개 단자가 있어요. 근데 실제 램프는 요 위에 있는 거죠. 위에 불이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그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 A 접점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손을 떼면 불이 꺼지는. 사실 이런 회로는 없는데 그냥 아주 간단한 회로 한번 그려 만 배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배선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게 이제 220볼트예요. 그래서 220볼트 차단기가 이제 있고, 여기서 220에 그한 전원이 A 접점에 하나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A 접점에서 A 접점이 요 밑에라 그랬죠? 네, A 접점. 그래서 요걸 이렇게 있는 거예요. A 접점이 여기를 결선하는 겁니다. 위에는 B 접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나와서 램프 쪽으로 갔죠. 반대쪽으로 나와서 램프 이쪽.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를 결선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여기 조금 이렇게 낮추면은 좀 그림이. 그래서 여기를 결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결선을 하면 이게 끊어졌네요. 됐죠? 전기가 와서 A 접점 여기 한번 붙고 그다음에 나머지 접점에서 램프로 넘어갔어요. 램프로 넘어간 다음 이제 N상으로 이렇게 해서 차단기 쪽으로. 차단기 쪽으로 한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색깔 구분이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결선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전기가 와서 A 접점 지난 다음 램프로 가서 다시 이제 N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도면이 실제로 이렇게 결선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보겠다. 나는 비접점 스위치를 이거 안 하고 평상시에는 불이 들어왔다가 누를 때 불이 꺼지는 그런 회로를 구성해 보자. 그러면 이게 비접점이라 그랬죠? 요 위에가 비접점이에요. 그럼 요거를 요쪽으로 결선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요쪽으로 결선. 그러면 이건 뭐야? 자, 평상시에는 이제 여기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데 누르면 불이 꺼지고 손을 떼면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다예요. 누른 버튼 스위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위에는 비접점, 밑에는 A접점, 맨 밑에는 램프다. 그것만 아시면은 조강량 누른 버튼 스위치는 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거 봤을 거예요. 요게 뭐냐면 이제 휴즈인데 요런 자동 제어 쪽에 어떤 그 충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휴즈가 끊어져서 기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요거는 요 앞단에다가 보통 앞단에다가 요거를 이제 보통 설치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치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 요런 식으로. 근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단자가 여기가 하나 있고 그 위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주고 결선을 요렇게 하려면 요쪽에다 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선하고 나머지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 앞에 휴즈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조강형 누른 버튼 스위치의 이제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조강형 누른 버튼은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사실 세 가지는 아니고 한 가지인데 이세 가지 용도로 보통 쓰죠. 요게 이제 빨간색 버튼은 온일 때 많이 쓰죠.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오프.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과부하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누른 버튼 스위치 온 누른 버튼 스위치를 사고 싶어요, 뭐 오프를 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다 똑같아요. 다만 요 색깔 뚜껑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색깔 뚜껑도 다르고 램프도 다르더라고요. 이게 빨간색은 빨간색 램프, 파란색은 이제 요 파란색 램프, 노란색은 이제 노란색 램프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빨간색 램프, 그 파란색 램프가 주로 많이 나가요. 왜냐면 파란색은 작동 안될때 불이 계속 들어오니까 불이 켜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파란색을 이제 살려고 많이 사놨는데, 아, 이게 이제 빨간색이 하나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파란색을 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그 파란색 램프를 빨간색 그 누른버튼 스위치에다 껴봤는데 색깔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하얀색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그래서 하얀색은 빨간색, 뭐 파란색, 노란색 아무 데나 다낄수 있으니까 이 하얀색이 좀더그 활용도가 좀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조강형 누른버튼 스위치의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여기 인풋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인풋은 AC 220V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램프가 이 조강형 누른버튼 스위치의 제품 자체는 220V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램프는 6.3V. 그러니까 램프 자체는 6V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 안에 트랜스가 들어있는 거죠. 220V를 받아서 6V로 다운시키는 그런 트랜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은 220V를 하지만 램프는 6V 램프를 사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강형 누른버튼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